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바로 오늘 저녁 중국 대표팀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고 중국 현지에서는 이미 이번 경기 경기장 좌석이 모두 매진되어 정말 역대급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중국 현지 언론 매체와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오늘 한국전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한국 대표팀을 이기기 힘들 것이라는 경기 시작 전부터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비관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바로 오늘 저녁 9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중국 대표팀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하는 중국 대표팀은 현재 FIFA 랭킹 79위 자리에 위치한 24위 우리나라 대표팀보다는 훨씬 더 기본 축구력 자체가 명백하게 떨어지는 약체팀이라고 할 수 있고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선수단의 객관적인 시장가치 평가액이 무려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다 중국은 유일한 유로파였던 우레이 선수마저 국내로 복귀해 현재 전원이 중국 슈퍼리그 소속 선수들인 만큼 아무리 중국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라곤 해도 손흥민, 이강인, 김민 이제 황희찬, 이재성, 정우영 등 유럽 빅리그 무대에서 활약 중인 스타 선수들을 보유한 우리나라 대표팀을 상대하기에는 도저히 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대표팀은 최근 태국과의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아시아 3차 예선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키운 상황인데 중국 현지 매체들의 소식을 종합한 오센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 현지에서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멤버를 구성한 한국에게 현실적으로 이기기가 어려우며 승리에 대한 기대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언론은 위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과 맞붙는 자국 축구 대표팀에 대해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승패를 초월해 초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이나 뉴스 네트워크 등 중국 언론은 알렉산드르 양코비치 감독이 이끄는 중국 축구 대표팀이 18일 저녁 첫 훈련을 가졌다고 19일에 보도했다. 이는 21일 오후 9시 중국 선전의 유니버시아드 스포츠 센터에서 열리는 한국과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2차전을 대비한 것이다. 중국은 16일 태국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쾌조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대표팀은 이날 경기에서 전반전 23분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전 29분 우레이의 동점골과 후반전 29분 왕상이안의 역전골로 미소를 지었다. 한국, 태국, 싱가포르와 함께 한조에 평성된 중국이 태국을 이긴 것은 의미가 크다. 실제로 조별리그 격차가 큰 한국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고 2위 다툼이 유력한 태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양코비치 감독의 시스템도 안정을 찾았다. 앞서 양코비치 감독은 말레이시아 대표팀과의 1대1 무승부, 시리아전 0대1패, 우즈베키스탄에게 1대1 패배로 연패한 뒤 경질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태국전 승리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듯하다. 중국 뉴스 네트워크는 한국 경기 티켓이 이미 매진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팬들에게 한국 경기는 정말 볼거리가 많은 경기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번 월드컵 예선 첫 홈 경기인데 태국전 승리로 축구대표팀의 자신감이 다시 살아났다며 최근 분위기에 대해 말했다. 이어 또한 상대 한국팀에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해외 선수들을 비롯해 스타들이 가득하다. 유명한 감독 클린스만 감독도 마찬가지다. 특히 대표팀이 17일 저녁 선전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항에서 많은 팬들이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태국과의 치열한 접전을 이기고 대표팀의 외부 분위기는 확실히 한결 편해졌다. 물론 선수들이 자신들의 활약을 통해 뜨거운 환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국전을 앞두고 준비한 훈련 캠프에 비하면 대표팀의 훈련 분위기는 확실히 더 편안하고 편안했다. 더욱 활발해졌고 선수들의 심리적 부담감도 완화되었다고 말했다. 라면서 중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아시아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슈퍼스타들을 거느린 한국을 상대로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한국에 이어 조 2위의 성적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국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확실히 이번 월드컵 2차에서는 조 2위 안에만 들어도 다음 라운드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국을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을 상대로 한 승점보다는 태국을 확실하게 잡는 것이 3차 예선에 진출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이러한 보도를 낸다는 것 자체가 대표팀의 사기에 과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 아무래도 중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4만 명 전속 매진이 된 홈 경기를 참패할 경우 많은 팬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을 다소 올려치면서 밑밥을 까는 보도를 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그런 의도와 별개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라는 유럽 빅리그 빅클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새삼스럽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이 아시아 축구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참 대단한 스쿼드를 갖췄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좋은 스쿼드를 갖췄을 때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물을 반드시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